봄아. 자, 다니아님, 어리봄이면 나비면제 특약이 좋다고 들어서 20년 납보다 30년 납입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뭐가 좋을까요?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. 이 부분은요,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똑같아요. 정말 저도 세 자녀, 아들, 딸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머리 아픈 뜻이에요. 서로 다 장점이 있죠. 일단은 장점 먼저 말씀드리고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20년 납입의 장점은 뭐냐면 30년 납입보다는 보험료를 덜 내요. 총 보험료가. 우리가 가전제품 사면 우리 할부를 내잖아요. 24개월 할 거냐, 36개월 할 거냐. 36개월이 이자가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. 동일합니다. 20년 납입이 30년 납입보다 총 보험료는 덜 적다.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월 보험료가 1-2만원 더 높다. 자, 30년 납입의 장점은 월 보험료가 적어요. 하지만 총 보험료는 20년 납입보다 더 많이 내죠. 하지만 납입면제, 암, 뇌혈관, 심혈관, 뇌혈관, 허혈성 심장질환, 질병후장애 50% 이상체는 유사암도 포함이고요. 그런 부분들은 납입면제가 되잖아요. 납입면제가 되기 때문에 30년 납, 20년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월 납입금액이 1-2만원 적다고 했잖아요. 적은 금액으로 납입하시다가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이 되면 돈을 안 내셔도 되잖아요. 그런데 20년 납입하는 사람들이 빨리 납입을 하고 나중에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이 되면 보험료는 이미 다 냈는데 납입면제 받아도 어차피 보험료 안 내는 건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좀 억울하실 수가 있겠죠. 물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중대 질병은 걸렸냐 안 걸리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납입을 하고 끝내는 사람도 좋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, 뭐든지 대수의 법칙, 확률적으로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월 불입금액을 부담 없이 정금액으로 납입을 할 거야. 나중에 납입 면제가 받으면 땡큐. 그리고 납입 면제 안 당해도 적은 금액으로 납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큰 메리트가 있지 않아? 예를 들어서 20년 납입, 30년 납입 둘 다 됐어요. 암진단금 보험료가 뭐 만원이고 여기는 8천원이에요. 적은 금액으로 납입하다 납입 면제 받았어요. 그러면 일단은 20년 납입한 사람보다 30년 납입한 사람들이 더 좋을 수는 있겠죠. 네,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20년 납입 끝났어요. 근데 여기는 아직 10년 남았어요. 근데 납입 면제가 되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죠. 근데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이 안 되면 총 보험료는 20년 납입이 좀 더 유리하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. 이해하셨죠? 네.